너무 억울하고 경감원이 아주 범죄자들하고 아주 공범적 관계 있는 게 너무 확실하게 확신이 있으니까 검찰과 금감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제목을 해서 광고를 냈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양형모 씨가 이런 광고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갖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래 맞아요. 청와대에서 이제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예. 민정수석실에 두 번 갔다. 이런 광고는 안 나오게 하라. 네, 부탁을 했다. 여기서 부탁이죠. 하명이죠. 이게. 당시 이명박 정부가 IC코퍼레이션 김모 대표의 비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합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내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 2세들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홍리를 취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조현범 씨 등 재벌 2세들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조현범 씨가 주식을 산 시점이었습니다. 증선인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을 샀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조현범 씨가 주식을 산 이후에 미공개 정보가 생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왜 미공개 그 정보의 그 발생 시점을 증선위의 결정과 달리 1월 중순이 아닌 2월 28일로 그것도 특정 날짜를 딱 찍어서 2월 28일로 했고 미공개 정보의 발생 시점을 조정해서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검찰이 대통령 일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조현범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IC코퍼레이션 김모 대표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셋째 사이 조현범과 네. 네. 아까 도주한 김영과 이 사람들이 엔디코프 코디노스 국가 조작의 네. 같은 실행인들이에요. 네. 특히 김영과 일명 선수로 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조현범까지도 이 영향을 감지니까. 미치기 때문에 금감원에 있다가 해갖고 이런 광고가 왜 계속 나오게 하냐 안 나오게 해라 이렇게 검찰은 IC코퍼레이션 김모 대표 수사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김모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 부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 난 이제 외국 갈 거야 나보고도 너도 외국 가서 살자 네. 그리고 한두 달 두세 달 한 달 뒤에 연락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제 막 금융감독원에서 다 도망갔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가서 아마 도망갔을 거다. 반면 양형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형님 얼마나 손해봤네요. 그럼 거래 내역서 좀 갖다 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이 금요일 날이라서 월요일 날 거래 내역서를 뽑아다가 다시 만나서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아 이거 뭔 주식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어요.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준다는데 내가 네.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줘. 검찰은 양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진술 조서 맞고 네. 그 다음 날 12월 1일 날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해서 이제 계속 압수수색, 체포영장 뭐
줄줄줄줄이 계속 나가요. 네, 어떤 혐의로 근데? 그거 공갈 협박. 검찰 조사에서 IC 코퍼레이션의 전 사주 윤 씨는 양형모 씨에게 1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검찰이 진술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열몇 자를 갖다가 한 시간 안에 쓰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당연하지.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열몇 장 쓰려면은 솔직히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윤 씨는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양형모 씨에게 준 1억 원은 합의에 의해 준 것이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관이 미리 작성해놓은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출소하고 나서 걔를 만나가지고 내가 걔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공갈협박했냐. 야, 너 X형이 주선아이 너랑 만나서 합의 본 거 아니냐. 예, 그랬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허위 진술했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진술을 안 했는데 그래서 너 이거 봐라. 이거 저 이렇게 진술 안 했어요. 검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도장만 찍었어요. 그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의 담당자는 최두천 검사였습니다. 진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검사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을 그냥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 미리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사건 관계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기 사건 관련해서는 또 특별히 또 언급을 안 하는 게 또 원칙으로 또 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검찰은 양형모 씨 외에도 투자 손실을 본 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 6명을 조사해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6명 가운데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6명이 졸지에 공갈당이 된 겁니다, 이게. 공동 공갈 혐의였는데. 네. 공갈당이 되려면은 서로 자주 통화를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공동 공갈이 되는 것이지. 전혀 서로 목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목표하는 바도 틀린데 공동 공갈이 된 거예요, 이게. 검찰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언론이 받아 보도했습니다. 이들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하이에나, 코스닥의 저승사자, 주식시장의 조폭으로 몰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막무가내식 글올리기와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요구 횡행하여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형모 씨는 재판에 넘겨져 22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주식시장 조폭, 네. 코스닥의 저승사자. 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예, 뭐 신문 기사들 뭐 엄청나게 났어요. 그 나중에 보셨어요? 네, 출소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네. 진짜 과학안이더라고, 과학안이야. 그 당시 검찰에서는 그 회사 간부들한테 너네 돈 안 주면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건데 상장 폐지를 개인이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말에 뭐 겁을 먹고 돈을 준다 이것도 좀 말은 안 되는 좀 엉성한 논리였거든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이석환 부장검사. 기업 사냥꾼 대신에 비리를 고발한 개인 투자자들을 단죄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이석환 변호사님 계실까요? MBC에서 왔는데 연락을 아무리 들어도 안 받으셔가지고. 저 대표님 말씀은 이제 본인은 이제 결재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특별히 본인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럴 것이 없다고 그냥 뭐 굳이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 PD수첩은 무자본 M&A 시장에 이름난 기업 사냥꾼들이 여러 기업을 옮겨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사람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 사냥꾼들이 관련된 기업들은 이사나 감사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출신들은 검찰 업무 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일단 그 굉장히 강하죠. 국세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쪽도 검찰 출신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사회사의 본질적 목적은 주주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인과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기업 사냥꾼이 활개치는 배경에는 검찰과 전관 변호사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걸려도 한 2년 가서 살면은 50억, 70억 남으니까 100억씩 남으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뭐 5억, 10억씩 질러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중요한 이런 금융거래 사건은 금쪽으로 갑니다. 거의 다 후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만 이렇게 막아주기만 해도 네.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갖고도 사기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최소 뭐 공이 두세 개씩은 올라갑니다. 몇십억에서 반개는 몇 백억씩도 올라가니까. 네. 약탈적인 무자본 M&A 세력과 기업 사냥꾼들이 기승을 부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시장. 결국 건실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